자,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전자의 어떤 확률적인 내용에 대한 기반을 좀 했으면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 배치를 하는 거 중심으로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파동 방정식이라고 해서 거의 수식적으로 이 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밝혀낸 그런 값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푸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리학을 전공을 해도 이렇게 이 풀이 과정을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하거나 배우거나 뭐 공부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일반화학에서는 우리가 다 정해져 있는 확률적인 내용들을 적용만 할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비탈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양자수들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양자수는 전체 양자수가 퀀텀 양자수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특징된다라고 얘기했죠. 제일 마지막에 스핀 양자수라는 게 이제 가장 늦게 발견이 됐었고 이제 양자수 대열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거기까지 하면은 전체 네 개의 양자수에서 여기 양자수 보면은 N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L이라고 되어 있고 또 뭐라고 돼 있어? ML 이렇게 표현돼 있죠. 지금부터 나오는 그 표현들은 전부 다 암호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기호예요. 기호인데 그 기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익숙할 동안은 좀 외워둬야 될것 같아. 기호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수배로 나가는 거야. 1, 2, 3, 4. 이제 쉽게 말하면 주기율표 있죠, 여러분. 그 주기율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껍질, 즉 수소나 헬륨이 주양자수 1에 위치하고 있어요. 껍질 수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 그럼 주양자수 2는 주기율표에서 두 번째 주기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이해가죠? 주기율표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주기율표, 주양자수 3인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주양자수 3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주양자수 1, 즉, N equal 1, 2, 3이 될수록, 얘네들의 반경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원자 반경. 이 주양자수라는 거는 껍질수라 그랬어요. 뭐의 껍질이냐면은 핵에서부터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그 확률 거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그러면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반경은 어떻게 되겠어? 원자 반경은. 그쵸? 증가하겠죠?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커지겠지, 그지? 오늘 아침 1교시 아직 멍한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빨리 들어와야 돼, 여기는. 이거 얘 놓치면 힘들어요. 얼렁얼렁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양자수라고도 표현하고 껍질수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N값이 증가할수록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리가 증가한다고 해서 거리는 방금 전에 얘기했고 왜냐하면 핵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거리가 멀어지니까 반경도 당연히 커지겠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 핵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주양자수 1인의 보다 걔보다 조금 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얘네들의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는 바닥 상태인데 첫 번째 1보다 2의 에너지 레벨이 높고 2보다 3의 에너지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전자 껍질 1에 전자가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3으로 점프했어.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까? 그렇죠. 높으니까요. 그랬다가 내려올 때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 흡수한 에너지만큼 다시 방출한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얘기 자체가 이 주양자수의 껍질이 증가하면서 이 에너지 레벨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에너지 레벨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 각운동량 양자수 다른 거야. 이제 또 다른 양자수의 각운동량 양자수는 L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짓는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각도가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n이 1일 때는 l이 0, n이 2일 때는 l이 0 또는 1, n이 3일 때는 l이 0, 1, 2. 이게 뭔 소리예요? n하고 l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야? n이 있으면 l은 보니까 n-1의 어떤 그 함수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1이다. 그러면 l은 0밖에 없어. n이 2이다. 그러면 l은 0, 1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얘도 다 의미가 있고, 이거 다 기호라 그랬잖아. 얘는 뭘 의미했어요? 주양자 수가 뭘 의미했어요? 그렇죠. 껍질 수를 의미한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모양이에요. 오비탈 모양이야. 그래서 그 오비탈 모양이 요 기호에 따라서 또 각각 달라져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해보죠. 여기 3이다.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있을 수 있지? 0, 1, 2. 이거를 일일이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숫자로 표현한 거야. 0, 1, 2라는 거는, 숫자의 0, 1, 2의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이건 기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표현됐을 때 나타내는 의미와 1이라고 나타내는 의미, 2라고 했을 때 나타내는 의미가 다 달라요. 알겠지? 0이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표현돼 있어? 뭐 sharp하고 principle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요 S, P, D, F 요것만 볼 거예요. 그러면 S라고 하는 애가 바로 L이 0일 때를 대표하는 거야. 그죠? 얘가 S를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거는 P를 나타내는 거예요. 2라고 하는 거는 D를 나타내는 거야. F는 잘안 나와요. 우리 일반화학에서도 일반화학뿐만 아니라 무기화학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D오비탈까지 얘기를 해줘요. 여기다가 이제 또 유기화학이라는 게 있는데 유기화학은 0하고 1만 거의 얘기를 해. 그러니까 F는 신경 안 써도 되고 SPD만 얘기를 해보자. 그럼 SPD가 또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얘는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먼저 모양부터 볼게. 이것들이 S 오비탈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S 오비탈 그러면 머릿속에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형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S 오비탈이라고 표현 안 하는 대신에 0이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한 것뿐이에요. 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S 오비탈이라 생각을 하면 되고, S 오비탈 그러면, 아, 이건 오비탈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모양이 1S 오비탈을 첫 번째 그림에다가 나타냈어요. 저쪽에 조그맣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 2S 오비탈 나타냈고, 3S 오비탈 나타냈어. 앞에 1, 2, 3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지? 전자 껍질이에요. 근데 1S 첫 번째의 S 오비탈, 2S 두 번째의 S 오비탈, 3S 세 번째의 S 오비탈. 그러니까 1, 2, 3이라는 껍질 수, 주양자 수가 증가하면서 S 오비탈은 고정은 돼 있어, 구형으로. 근데 대신에 뭐가 달라졌어요? 껍질 수가 달라졌다고? 그렇지. 주양자 수가 1, 2, 3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S 오비탈에 뭐가 지금 크게 달라졌어? 크기가 달라졌잖아요. 모양이 구형으로 똑같긴 한데, 1, 2, 3 주양자 수가 크기 때문에, 오비탈의 크기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궁금하잖아. S는 그러면 구형이다. 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봐도 얘는 모양이 다 구형으로 똑같을 거야. 그쵸? 그런데, L이 1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P 오비탈이에요. P 오비탈이 의미하는 거는 저 모양이야.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아까 S 오비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달라요? 모양 자체가 아령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가운데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0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마디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아까 S 오비탈은 마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S 오비탈은 구형이잖아. 마디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마디, 매점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마디가 있어. 어디가 마디예요? 요런 게 마디지. 여기가 마디죠. 요런 게 마디죠. 그죠? 요게 마디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아령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P 오비탈이야. 근데 S 오비탈하고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 이 P 오비탈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X, Y 지축으로 각각 모양이 다르죠. S 오비탈은 아까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P 오비탈은 다른 배양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일단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이건 D 오비탈이에요.
디오비탈 아까보다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화학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화학에서는 저 디오비탈의 배양 뭐 DXY, DYG, DXG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p오비탈까지는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심화로. 그래서 디오비탈은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F가 하나 껴들었어요. F 빼고 전체 디오비탈은 몇 개? 다섯 개의 배양을 하고 있네. 그죠? p오비탈은 몇 개의 배양을 하고 있어요? 세 개의 배양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S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자기 양자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비탈의 공간적 배양을 규정짓는다. 우리 이미 했어. 왜냐하면 p오비탈은 세 개야, d오비탈은 다섯 개야, 봤잖아. 그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L이 0이에요. 그러면 ML도 0.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L이 1이야. 그러면 ML은 뭐라고 하래? ML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플러스 1. 얘가 만약에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것도 그 기호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S오비탈이야. 그래서 L이 0이에요. 그 경우에 ML이 0이라는 거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방? 전자가 들어가는 방. 아까 S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비탈의 공간적 배양을 규정짓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얘 S오비탈은 배양이 따로 없다 그랬잖아. 그죠?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야. 그 하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0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P오비탈은 아까 배양이 3개가 있다 봤었죠? X축으로 있었고, Y축으로 있었고, Z축으로 있었지. 그 X, Y, Z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건 무슨 얘기냐? 그 나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야. 그냥 이해만 하라고.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래서 얘는 말하자면 0호수, 0호수 하나밖에 없어. 얘는 마이너스 1호, 0호, 1호. 여기 전자가 들어갈 방이야. 그 다음에 얘는 전자가 들어갈 방이 그럼 d오비탈은 몇 개가 있을까? 다섯 개가 있는 거야, 각각. 그래서 얘네들 각각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얘네들은 전자가 나중에 채워질 건데 그 채워지는 방 호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방이 전부 다 같은 레벨에 있어. 같은 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 앞에서 무슨 화학을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지금 그냥 하는 얘기만 잘 들으면 돼. 혹시 여기까지 한것 중에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볼까? 아니면 조금 더 밀어붙여 볼까? 얘는 복습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자배치를 실제로 할수 있는 시간을 줄 건데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자, 이게 정리한 표예요. 여기 정리한 표를 보면은 주양자 수가 1, 2, 3, 4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L. L은 n-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n이 1이기 때문에 L은 0이라고 표현했어. n이 1이라는 건 무슨 뜻? 자, 이제 해석해보자, 표를. 껍질 수가 하나 있다. 그 껍질이 하나 있을 때는 오비탈이 뭐만 있는 거예요? S오비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S오비탈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L은 0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오비탈 표시는 S라고 하고, 앞에 1이 붙은 거는 1이 뭘 의미한다? 주양자 수, 즉 껍질 수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요. 여기 아마 이게 1이죠. 1이라고 돼 있나요? 1S? 오케이. 네.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붓껍질 수의 오비탈 수. 붓껍질 얘는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비탈 1s 자체가 하나야, 그냥. 그 다음에 붓껍질에서의 오비탈 수 역시 똑같이 하나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1,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달라질까? 얘가 주양자 수가 2예요. 주양자 수가 2인 애들은 L이 뭐뭐 있을 수 있다 그랬지? 0하고 1까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해볼게. 0. 얘가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은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하나 딱 있는 거야. 그럼 얘는 S 오비탈을 표현한 거를 요거 0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1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1이 의미하는 거는 p 오비탈이에요.
근데 피오비탈은 아까 우리 그림 본 것처럼 세 개의 배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세 개의 배양을 하고 있는 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x, y, z 대신에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2s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주양자수를 갖고 있으니까 es, ep. es의 오비탈에는 오비탈 하나밖에 없죠. 오비탈 하나잖아. 방 하나야. 그지? 그 다음에 p오비탈에는 방이 세 개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x, y, z축. 저거를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방 전체가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방이 뭐가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전자가 들어갈 방이에요. 전자가 들어갈 방 개수야. 그 다음에 이제 3까지 해보자. 그러면 3은 0, 그 다음에 1, 2. 0이라는 거는 오비탈 s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1이라는 건 p오비탈, 그다음에 2라는 거는 d오비탈을 나타내는데, d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양이 전체 5개가 있었어요. 그림으로 나타낸 거. 그림 그거 다 나타내기 번거로우니까 1, 2, 3, 4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숫자로 나타낸 거야. 쟤는 절대로 마이너스 2의 어떤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방 호수라고 차라리 생각을 해.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는 전부 다 같은 층에 있어. 내가 같은 층에 있다는 거는 얘네들의 에너지 레벨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방으로 갔을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든지 또는 움직였을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런 일이 안 나타나요. 그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전체의 오비탈 수가 9개가 된다. 여기까지. 이건 아까 전에 봤던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얘가 1s 오비탈이 되는 거죠. 2s, 3s 오비탈이 되는데 이때 오비탈 모양은 s 모양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l이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돼? ml이 1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죠? 예, ml이 1이 되면서 만약에 x, y, z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기호예요, 이거는. 전부 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나타내는 거. 얘는 f 오비탈이 다 하나 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양자수 몇개 했어요? 세개 했어요. 하나는 l, n 주양자수, 하나는 l 가구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 이렇게 세 가지를 했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라는 걸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거. 이 스핀 양자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전자가 전에는 이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우연히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하다가 전자 스핀에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이상하게 꼭 이중선이 나오더래.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울리한테 갔었대요. 파울리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그 과학자였으니까 가서 확인을 했더니 파울리가 이거 좀 별론데? 엉터리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뭐 제출하지 말어. 그리고는 보냈대요. 그랬는데 파울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꽤 말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연구를 더 많이 했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연구를 했더니 보니까 한 오비탈 안에 요한 오비탈 안에 그 스틸한 거죠. 그죠? 학생 아이디어를.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두개 있다. 전자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아까 더블렛이 나왔다고 해서 이중선이 나왔던 그 이유는 얘네들이 저렇게 반대 스핀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저렇게 위로 돌고 있으면 하나는 그 반대 배양으로 돌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표현할 때 전자를 이렇게 반쪽 화살표에다가 위아래로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표현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나 요거나 지금 전자 스핀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이게 베타의 원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 왜 베타의 원리냐? 일단은요, 여기까지 주양자수나 L이나 ML이나 다 똑같을 수 있는데 양자수가. 근데 맨 마지막에 스핀 양자수는 절대로 어떤 거건 간에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을 하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구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 주양자수까지는 똑같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 스핀 양자수가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한 원자 내에 여기 있죠? 한 마지막 원자 내에 두 전자는 동일한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라고 해서 네 번째 양자 수까지 완성이 됐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파울리가 한 얘기를 보자. N이나 L이나 ML까지는 모두 같을 수 있어요. 동일한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면, 그죠? 동일한 궤도 내에서 만약에 껍질 수가 3이다. 그러면 주양자 수가 3인 L까지는 다 동등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만약에 L이 1이다. 그러면 P오비탈까지도 또 똑같을 수 있어요. 3P 오비탈, 3P까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침 또 같은 방에 있어. 3P에 뭐 X, Y, Z축 중에서 3P에 X축에 또 같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3PX축에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는 요런 모양을 하고 하나는 요런 모양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양자수에서는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파울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궤도 함수는 최대 몇 개의 전자를 수용한다? 두 개의 전자까지가 수용이 되고 이때 얘네들은 서로 반대 스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를 채워라 그랬는데 전자를 채우는 걸 여기다가 같은 배양으로 이렇게 채웠잖아. 그럼 이건 틀린 답이에요. 얘는 이렇게 배양이 될 수가 없어. 한 오비탈 내에서. 그러니까 전자 배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줘야 돼요. 자, 보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껍질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뭐예요? L이에요. 두 번째 껍질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양자 수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수가 올라갔는데 이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네.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해. 1에서 2로 올라갈 때, 거꾸로 얘기하면 2에서 1로 갈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저기까지 에너지 방출하면 무슨 영역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자외선 영역이야. 무슨 계열? 라이만 계열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2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가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를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근데 이 발머 계열에서도 요렇게 지금 에너지 간격이 달라. 에너지 레벨이 다른 데서 다른 데로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가시광선이지만 빨주, 노초, 파남보가 전부 다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지난 시간에 났던 표죠. 그죠? 식이죠. 그러니까 람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파장이에요. 이거 파장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야. 근데 이게 n제곱에서 m제곱을 빼라는 거는 자, 식만 보고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m제곱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높은 데서 그다음에 n제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낮은 데로 열을 방출할 경우에, 열을 방출할 경우에. 그러니까 시작하는 데서, 얘 같으면 시작하는 데서 끝나는 지점. 여기를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하고 그 상수를 앞에다 곱해주면 그게 람다분의 1이 나와요. 근데 람다분의 1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다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역수로 취해가지고 람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이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파장이 짧다? 이건 어떨 것 같아?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더 멀리서 n 값이 큰 데서 n으로 떨어졌을 거야. n 값은 지금 고정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가시광선이다. 그럼 전부 다 2잖아. 달라지는 거는 요게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에서 떨어지는 데에 따라서 더 짧은 파장을 가질 것이고 반대로 진동수는 더클 거예요. 파장과 진동수는 반대가 되니까. 또 하나의 얘기가 또 하나 용어예요. 새로운 용어야. 유효 핵전하. 유효 핵전하는 뭐냐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래요. 여기서 핵전하라는 말이 나왔어. 핵전하가 뭐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양성자 개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느냐, 그게 바로 원자 번호로 나타낸다고 했어. 예를 들면 11번. 11번 그러면 누구죠? 주기율표 또 봐야 돼. 1, 2, 3, 4막 외웠어. 나트륨, 소듐이에요. 그죠? 11번 소듐이 11개의 핵을 가지고 있어. 그게 핵전하야. 그럼 전자는 몇개 있을까? 똑같이 11개 있겠죠. 그죠? 중성이니까. 근데 그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겠어? 안쪽부터, 주양자 수 1부터 전자가 차곡차곡차곡 차곡, 차곡 11개가 이렇게 쫙 채워질 거예요. 껍질이 몇 개까지 채워지지?
어떻게 알았어? 주기율표에 3주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할 때, 전자 11개는 11분의 1의 인력으로 그 핵에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퀄이 되려면, 공동하게 되려면. 그런데 유효 핵전하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 강당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저기 이렇게 점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호 간의 인력도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거리가 멀고 인력이 약해지고 시야에서 좀 벗어나고 게다가 바로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리워지는 현상도 나타난단 말이야. 그게 여기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하고 전자들끼리 멀리 있을 때 얘네들끼리도 이렇게 반발이 작용하게 돼.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몫만큼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효 핵전하라고 해. 그러니까 실제로 받았었어야만 하는 그 핵전하만큼 못 가고 가리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이 핵전하량이 더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밀려나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유효 핵전하, 실제 전하에서 전자 가려진 것만큼만 뺀다. 이런 의미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좀몇 가지만 조금 더 개념을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전자 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졸려도 조금만 더 참아. 아침에 막 힘들게 오느라고, 그지? 여기 맨날 차도 막히는데. 소듐이 지금 전자가 11개가 있어요. 자, 근데, 외곽에서 느끼는 전자가 어떤 힘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면 매우 높은 전하를 갖는 핵의 인력과 다른 10개의 전자들에 의해서 반발력을 느낀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11개의 핵의 인력을 받지 못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인력밖에 못 받는다. 왜 그렇다고요? 다이렉트로 못 가고 반발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전자들끼리.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크린 있거나 차폐돼 있어. 가려져 있어. 걸리적거리는 애들이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궤도를 우리가 이제 궤도 함수의 일반적인 모양은 같으나 그 크기와 에너지는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크기와 에너지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주양자 수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오비탈의 모양이 달라지고 오비탈 모양에 따라서 이 에너지 레벨이 각각 틀려져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외워줘야 돼. 어떻게 달라지느냐? 에너지 축제라고 해가지고 S, P, D, F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애가 누구겠어요? 1S가 가장 에너지가 낮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애가 누굴까? ES 오비탈. 2에서만 비교할 때.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에너지는 누굴까? EP 오비탈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S 오비탈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P 오비탈, 그 다음에 D 오비탈. 그럼 똑같은 S 오비탈끼리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1S, 2S, 3S. 누가 에너지가 가장 낮을까? 그렇겠죠. 1S 주양자 수 1인 애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거야. 그래서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자 배치를 할 건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핵으로부터의 거리고요. 여기가 지금 빨간 게, 이게 색깔이 뭐, 빨간 게 뭐지? 빨간 게 2S. 그 다음에 노란 게 P예요. P 오비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방사방향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저렇게 그래프상으로 다시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P 오비탈은 전반적으로 여기가 핵이야. 핵을 중심으로 해서 P 오비탈이 전반적으로 좀 앞에 당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간혹 이제 학생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니 S 오비탈보다 P 오비탈이 더 가까운데 P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 침투에 들어갔다. 뭐가 침투했냐? P 전반적인 애들보다 S 오비탈의 요 부분이 핵에 더 가까이 침투해 들어갔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누가 더 안정하다고 승자가 된 거야?
S오비탈이 더 안정하다고 된 거야. 누가 먼저? S오비탈이 먼저 전자가 채워져요. 그래서 이 침투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2S 오비탈이 2P 오비탈보다 더, 이거 겹쳤네요. 안정하다. 예, 더 안정하다. 그러니까 S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 낮아요. 근데 또 간혹 시험 문제 보면 이 부등호 잘못 써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게 좀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면 에너지에서 S하고 여기 P가 있잖아. 그럼 누가 더 안정하다 그랬지? S가 안정하다 그랬지? 그럼 안정한 애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안정해서 이거라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안정하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거 아니야. 여기서의 약속은 낮아. 낮을수록 작은 값. 걔가 더 안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안정한 애가 되고 에너지 레벨이 높을수록 이렇게 부등호 입을 벌려야 돼. 크게, 크게 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더 안정하다 이 그래프상으로? 예, ES가 더 안정한 거예요. 이제 결론 났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를 순서대로 채우자 이 얘기예요. 그다음 얘는 또 무슨 그림인가요? 얘는 그러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해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게 지금 빨간 게 3s 오비탈이고요, 노란 게 p 오비탈이고요, 보라색이 d 오비탈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d 오비탈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전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보이기에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더 안정하고 에너지 레벨이 더 안정하고 누가 먼저 전자가 채워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저 요거 해석 좀 해볼 사람 졸려운데 누가 요거 좀 한번 해석해볼까? 방금 전에 피오비탈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하면 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해볼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해?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러면 자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전진돼 있어? S오비탈이 제일 많이 전진돼 있어요. 요게 S오비탈이 되는 거야. 요거,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 P오비탈이야. 그 다음에 D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채워라 그러면은 3S에서도 마찬가지로 3S, 3P, 그 다음에 3D 순서대로 오비탈이 채워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오비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전자가 몇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2s, 2p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 같아요. 얘는 다전자일 경우에야. 전자가 어쨌든 수소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경우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 수가 같으면 전자 에너지 레벨이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려볼까? 자, 수소는 1s. 그 다음에 1s 그 위에가 뭐지? ES. ES 말고 또뭐 있죠? EP 있잖아요. 근데 S와 P를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같이 논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점프했어. 그럼 3S로도 가고 3P로도 가고 3D로도 갈거 아니야? 그 3S, 3P, 3D가 다 뭐라고? 동등하게. 셋, 넷, 다섯 개. 동등해야 돼. 다 같은 레벨에서 수소는. 그러니까 주양자수 같으면 같다는 얘기야. 그러던 애가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자전자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 오비탈이 아까 그 침투 효과에 의해서 S가 더 낮고 그다음에 P는 어떻게 해야 돼? 얘보다 높이 그려줘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칸더 위에다가 세개 그려주고 그다음에 D 오비탈도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그려줘야 돼. 똑같아 보이나요? 어쨌든 자 이렇게 다섯 개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확인해 보자. 이제 마지막. 1, 2, 3이 의미하는 게 뭐죠? 주양자 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L이라고 표현하는 게뭘 의미한다 그랬지? N-1, N-1이면은 그러면은 뭐 0, 1, 2, 땡땡땡땡 얘보다 하나 적은 수로 넘어가겠죠? N-1이 의미하는 게 뭐라? 오비탈 모양이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면은 얘는 S 오비탈. 네, S 오비탈이 되고 얘가 1이 되면은 P 오비탈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0인 거야. L이 0인 애들이야. 얘도 L이 0인 애들이고. 그다음에 요 P는 뭐가 될까요? L이 1이 되는 애들이야. 그죠? P가 1이라는 건 L이 1인데 이 L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1, 0, 1. 요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거 뒤집어도 돼요. 나는 1, 0,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싶어. 그래도 돼. 상관없어. 얘네들의 에너지 레벨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 이게 p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px, by, bz를 나타내는 거야. 얘는 0. d 오비탈이에요. d 오비탈은 어떻게 알아 그랬지?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나타내자는 거야. 그래서 d 오비탈도 전체 오비탈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방이 5개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에 의하면 각 방에는 전자가 몇개 들어가겠다? 2개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오비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2개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다 채워지면은 요 전자가 몇 개가 될까? p 오비탈까지 만약에 다 채워진다라면 10개 되겠죠. 왜? 여기 2개 들어가지? 여기 2개 들어가지? 여기 둘, 둘, 둘 모두 10개가 되잖아. 각 오비탈의 전자 다 채워졌다라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순서대로 전자를 쌓아주자. 축태의 원리. 자, 이제 여기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나왔어요. 수소 같은 경우하고 다전자 같은 경우하고 오비탈이 다른 이유. 왜 그래?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s나 2p가 다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비탈이 각각 s 오비탈이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 아까 그 축태, 더 침투. 해가는 그런 역할 때문에 s 오비탈이 더 안정하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돼요.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반전되는 부분이 있어. 보통 순서대로 보면 이래야죠. 3s 그 다음에 3p 3d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3s하고 3d하고 비교했을 때 p 오비탈보다는 살짝 높고 d 오비탈보다는 얘가 더 작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오냐면 4s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3d가 나중에 들어오게 돼. 전자 배치를 할 때. 요런 희한한 현상이 이제 그 전위 원소 시작할 때 나와요. 그래서 d 오비탈을 먼저 4s 오비탈을 먼저 채워야 된다. 자, 그러면 보자. 축태.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오비탈들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세 개의 p 궤도 함수 x, y 지축으로 되어 있는 이 p 궤도 함수의 오비탈들을 말하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는 거는 밑에 에너지가 안정한 애부터 싸움의 원리가 똑같아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자는 얘기야. 이해 가죠? 자, 싸움의 규칙.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을 채우기 전에 낮은 에너지를 갖는 궤도 함수부터 채운다. 간혹 가다가 오비탈 시험 문제로 나와요. 뭐냐면 순서대로 안 하고 조금 하나 살짝 점프해가지고 궤도 높은 데다가 먼저 전자를 하나 갖다 놔.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오비탈이 아니에요. 바닥 상태의 오비탈이 아닌 거지. 에너지를 받은 상태야. 그런 애들을 골라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 한 오비탈에는 반대 스핀을 갖는 전자만 두개 채울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파울리 베타의 원리.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개 이상의 축체된 오비탈들이 있으면 하나의 전자가 모든 축체된 오비탈이 반씩 채워질 때까지 들어간다. 이거는 훈수 룰, 훈투의 규칙이라고 우리 발음으로는 하는데 한국 책에서 훈투, 근데 훈수 룰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하면 빈방 있으면 일단 빈방에 먼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훈투의 규칙에 의하면. 자, 다시 또 얘기하긴 할 건데,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전자를 채웠어요. 자, 정리. 지저분할 거 여기 정리 좀 해보자. 그리고 여기 p오비탈이 있어, 세 개가. 그런데 전자를 하나 더 채워야 돼. 다섯 개 채워야 돼. 그럼 여기다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채워야 돼.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옆에다 채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다 채우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저 훈투의 규칙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다른 데 먼저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방이 있으면 빈방에 먼저 들어가라. 오비탈이 여기 채워지지 않은 애가 있으면 이 얘네들이 먼저 채워질 때까지 쌍을 이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훈투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부터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조원들하고 같이 의논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수소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 오비탈 제일 밑에 1s의 전자가 하나밖에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만약에 1s, 2s, 2p 다 써놓고 3s, 3p, 3d를 일단 그림으로 한번 쫙 그려보세요. 그러면 1s, 2s,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p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3s 그려놓고, 그다음에 3p 그려놓고, 그다음에 3d, 여기 3d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4s가 먼저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순서를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로 봤을 때 1s에 두개 들어가고 2s에 두개 들어가 전자가. 그죠?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그다음 2p 6개. 그다음에 3s에 두 개. 그다음에 3p에 6개. 자, 쭉 쓰자. 그다음 4s가 먼저 들어가는 거. 원래 3d였는데 3d보다 4s가 아까 살짝 더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4s가 먼저 전자가 채워지고 그다음에 3d가 10개 채워질 때까지 d오비탈이 아까 5개였으니까 방 5개에 전자는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체 10개에서 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전자들을 채워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1s1. 1이라는 거이 앞에 있는 대분자 1은 뭘 의미해요? 주양자수를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 s 오비탈 모양, 구형. 그 안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전자 배치를 여기다 해야 돼. 하나. 전자.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헬륨. 2s죠? 전자가 두개 있죠? 그러면 1s2죠, 참. 1s2. 그러면 여기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지금 몇 개까지 있냐면, 뭐 질소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 한번 순서대로 해보세요. 이때 전자 배치 요거 따로 쓰고, 오비탈 채우고, 요게 지금 같이 병행이 돼야 돼. 오비탈도 채우면서 전자 배치도 하고, 이거를 주기율표 꺼내보고, 질소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잠시. 자, 시작.